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여기 해안가에 몽돌 자갈 해변, 저 너머 바닷물 속에 은하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보이는 바다야 제 뒷모습에는 마치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 큰 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귀한 괴석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코끼리 코가 이렇게 바닷물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암석에 코를 박아가지고요. 예, 여기가 이제 거기 태양계 지구별의 서해바다 원산도리의 오봉산 해수욕장 해변 서쪽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큰 시스텍, 예,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든 해식 거기 터널이 있는데요. 이게 예, 오봉산 코끼리 바위의 모습입니다. 예, 국내 최초 유튜브에서 전해드리는 오봉산 해수욕장의 코끼리 바위의 모습입니다. 이런 코끼리 바위 같은 이런 바위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태안하고 서산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서산에는 이제 황금산 코끼리 바위라고 이제 아주 유사한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안 이어면에 가시면 속호뚜레 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 영상들도 거기 서해안 여행지 명소 가볼 만한 곳으로 예, 운영자가 몇 년 전에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많이 소개를 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분들이 예,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먼 데서 찾아오시고 많이 방문들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원산도 섬은 2019년 12월 25일인가 6, 7일, 그때 태안 안면도 용목항과 고령시 원산도 해저터널 앞에 연육교가 만들어진 이후로 개통을 해가지고 이 원산도 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말에 모고 계시는데요. 예, 원산도 섬에 오시면 가볼 만한 곳 명소들은 이제 예, 오봉산 해수욕장, 지금 보시는 오봉산 해수욕장 선착장을 지나서 서쪽 해변으로 2km 떨어져 있는 이 코끼리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항, 뭐 조두항, 아, 요런 해수욕장과 선착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게 정리정돈이 많이 안 된 상태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보령시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인터넷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봉산 자락에 등산 산행 코스 가볼 만한 곳 명소로 아마 이것도 잘 관리를 하겠지요, 앞으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봉산 해수욕장을 도착하신 후에 주차장에 이제 차를 주차시키시고 서쪽에 선착장에 가신 다음에 그 바다 해변길을 따라서 한 2km 정도 이렇게 쭉 오시면 이 코끼리 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를 이제 앞에서 보면 정말 코끼리 코 같아요. 지금 옆모습은 보면 이제 코가 이렇게 지금 저기는 입이고요. 거기 이제 머리, 저기가 머리고, 이게 이제 코로 이렇게 지금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을 빨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완전히 코끼리, 여기가 꼭 머리 같고, 여기 이제 귀 같고, 여기가 이제 코 이렇게 있는 것 같죠. 네.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원산도리 오봉산 해수욕장 해변에 시스텍, 바람과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멋진 해안 절경의 모습입니다. 저쪽에가 이제 운영자가 쭉 걸어온 곳입니다. 저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산을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오게 된 곳이죠. 한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논산도 고봉산 해수욕장 해변에 귀한 해안 절벽 코끼리 와이의 모습입니다. 네, 원산도 오늘 날씨도 좋고, 네, 날씨는 약간 물안개가 낀 것 같지만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저기 앞에 또 숨도 보이고요. 네. 이상 고령시 원산도 여행 가볼만한 곳 경치 원산도 코끼리바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